여기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인사 한번 하실래요? 사장님 저 저 진짜 너무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다섯 번째 브이로그 촬영을 맡게 된 정제3팀 조은지입니다. 오늘 브이로그 촬영을 통해서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오전 업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제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셀트리온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배양, 두 번째가 정제, 세 번째가 완제입니다. 브이로그 4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배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정제는 그 두 번째 단계인 정제 공정을 수행하는 팀입니다. 정제는 배양된 분리해수액에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 단백질만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배양된 분리해수액에는 저희가 원하는 목적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외에 불순물이나 균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제에서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이제 공정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배양된 분리해수액을 정제하게 됩니다. 이제 정제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는 정제 공정의 문제 해결과 개선입니다. 정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동일한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내놓습니다. 지금 정제 공정 개선 미팅이 있어서 회의하러 가는 중입니다. 다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정제 공정 개선 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정제3팀 팀장 박상훈입니다. 팀장님 인터뷰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셀트리온에서 정제팀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 안정적으로 공정을 진행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거기에 맞춰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게 말이 꼬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을 해주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두 번째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뭐였지? 잠시만요. 전 이 영상을 볼 많은 셀트리온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팀장님이 원하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은 본인의 강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직원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색깔도 명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자, 지금 저희는 정제팀 설비를 보러 왔습니다. 셀트리온 브이로그 4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양팀 설비는 모두 보았는데요. 그러면 정제팀에는 어떠한 설비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정제 공정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추가 가운닝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제팀의 초기 정제 지역인데요. 마침 선임님이 계셔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제3팀 주광민 선임입니다.
여기 지금 뒤쪽에 여러 기계들이 있는데 혹시 이 기계들이 정제 공정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게 통화가드 스키드,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컬럼이 되겠습니다. 이 두 기기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건데 저희 블레이스가 끝난 단백질을 이 스키드를 통해서 이제 액체이다 보니까 이제 흐를 수 있게끔 펌프를 이용해서 우리 컬럼 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단백질만 추출하는 그런 과정의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초기 정제의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은 보통 3단계의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컬럼과 스키드가 지금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보이시죠? 총 두 세트가 현장에 더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초기 정제의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이었습니다.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배양된 분리해수액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목적 단백질만 추출하는 공정을 하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 배양액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바이러스 여과 공정을 진행합니다. 마침 바이러스 여과 공정을 진행하고 계신 작업자분이 계셔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장도 지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내주시는 작업은 바이러스 필터레이션이라는 작업 과정이고요. 단백질 내에 잠정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을 필터를 통해 여과하는 작업으로서 초기 정제의 마지막 단계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바이러스 여과까지가 초기 정제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제에서는 이 뒤에 보시는 TFF 기기를 이용하여 공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TFF 기기는 옆에 탱크와 스키드 그리고 작업자분이 접촉하고 계시는 조작 판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이러스 여과까지 완료된 물질이 TFF 기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기기 안에서 원하는 농도까지 농축 그리고 이제 최종 주사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버퍼를 치환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FF 공정이 완료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최종 여과와 충전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최종 여과와 충전에서 최종적으로 제균 여과를 하고 용기에 담아서 원료의약품의 공정 생산을 마치게 됩니다. 설비 투어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가우닝을 여러 겹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벗고 나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근데 이제 안에 현장 작업자분들은 그런 가우닝을 항상 하시고 또 이제 공정 진행을 위해서 늘 굉장히 몸을 쓰시는 일들도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분들의 노력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서 셀트리온 입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입사를 했는지 현직자 분들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제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 장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제 3팀 이종현 주임입니다. 먼저 신재 씨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신재 씨는 알바에서 시작해서 정직원까지 되셨는데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파트타이머를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추후 이제 정규직 채용 지원을 했을 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운이 좋게 이제 파트타이머를 취직을 하게 돼서 일을 해보니까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서 제 실무 능력이나 직무 지식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주임님은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전공이 아닌 이제 다른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단 제가 전공을 항공기계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GMP라는 거리가 먼 곳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제약회사에 와서 GMP를 접해보니까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자들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 많이 늦었었습니다. 뭐 일례로 들면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뛰지마 라고 했을 때 나는 급한데 왜 뛰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로부터 저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GMP 교육도 꾸준하게 진행을 해줬고, 그리고 작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이제 작업 지휘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R&D나 OJT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그 작업을 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금방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재팀의 장점은?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수직적인 그런 문화를 네.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대들이 전부 다 비슷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형 동생과 같이 일하는 느낌을 매우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세계 속에서 오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좋네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저는 처음으로 이런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이제 정재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얼른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